09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빼기 3은 1,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3분의 g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하고, hx는 g서클 fx를 할때 h 플러스 1의 값.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식이 나왔지? 요거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 첫 번째 뭐냐? 자, x가 1로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간다고. 분모가 0으로 하면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f1 빼기 3은 0이 돼야 극한값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 일단 첫 번째 f1의 값은 얼마다? 3이다. 3. 그러면은 요3 대신에 f1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fx 빼기 f1. 요게 얼마다? 1이란 얘기야. 1. 1.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얘는 평균 변화율이야. 1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 그치? x-1분의 fx 빼기니까 1부터 x까지 평균 변화율이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거기에 리미트가 붙었지? 리미트가 붙어서 x가 1로 가면 뭐야? 순간 변화율이다. x가 1일 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f 플라임 1이야. 그게 얼마다? 1. 1. 그러니까 요 식에서 알려주는 거. 요 식에서 알려주는 식은 두 개야. f1은 3. f 플라임 1은 1. 요거라고.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 x가 3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x 3으로는 분모가 0으로 간다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3 집어넣어. 그러면은 g3 더하기 2는 얼마가? 0이 돼야겠지, 0. 0.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g3의 값이 나와서 g3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다면은 g3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빼기 g3이 되는 거지. 빼기 g3.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x-3분의 gx 빼기 g3.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냐. 이게 뭐가 돼, 요거?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어디서부터 하니까 3부터 x까지. 3부터 x가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가 붙어서 x3으로. 이건 무슨 뭐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 x3에서 순간 변화율 얼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f 플라임 3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c 두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야? 요거 hx는 G서클 fx인데 f 플라임 1의 값. 자, 그러면 hx는 G서클 fx인데, 아니, fx인데, 구하는 게 뭐냐면은 h 플라임 1이야. h 플라임 1 맞지? 1. 그러면 h 플라임 1이니까 우리는 그 도함수거든, 도함수. 도함수 구하지, 도함수. 자, 그럼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양변에 미분 때려. 미분 때리면은 얘는 h 플라임 x가 되고, 합성함수, 얘는 이거, 이거랑 같지. 아, 이거 한번더 써야겠다, 이거. 한번 더 써야겠다. hx는 g 가로 fx랑 같아. 요거를 양변에 미분 때리는 거야. 요거를 양변에 미분 때린다고. 그 미분 때리면은 여기는 h 플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G 플라임 가로 FX가 나오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X를 곱해야겠지. 요거지, 요거. 합성함수의 미분. 자, 그러면은 H 플라임 1은 뭐가 되냐? H 플라임 1은 G 가로 F1 곱하기 F 플라임 1을 구하면 된다. 아, 그러면은 여기 가로 쳐야겠다. 자, 그럼 얘 값하고 얘 값이 나오겠네? 그 F 플라임 1은 3. F1은 3, F 플라임 1은 1. 그럼 3하고 1을, 그러면 여기 이제 3하고 1이 들어가, 3하고 1. 3하고 1 들어가면은
지플라임 3 곱하기 1이네? 그럼 지플라임 3은 얼마였냐? 지플라임 3. 야, 이거 지수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아, 실수했네, 실수. 실수. 아, 실수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선생님이 실수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지플라임 3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그간,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답, 그, 4번. 4번이 답이다. 다음, 10번. 10번. 함수 fx는 ln 2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 3의 3x제곱 4 짠짠짠일 때, 리미트 x 0으로 갈 때의 x분의 fx 빼기 ln 5의 값은, 이, 우리가 문제 풀 때에 리미트가 나오고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100%지. 이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로 푸는 거지. 아무튼 이제, x가 0으로 간다. 그럼 분모 0으로 가네. 그러면은, 0 집어넣어 봐. 분자에다가. 분자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F0 빼기 LN5거든? 그 F0이 뭐냐? 그 F0. 그 F0 집어넣으면 이거 0, 0, 0, 0. 그러니까 LN5야, F0은. 5잖아.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1이 되니까. 그러니까 F0은 LN5가 돼. LN5.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분모도 0.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냐, 여기에서. LN5를, 그러니까 F0이 LN5니까, LN5 대신에 F0을 집어넣는 거.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FX 빼기 F0으로 쓸수 있지. 그 어차피 분모에다가도 빼기 0 해줘도 돼. 상관없지. 빼기 0 해주나 더하기 0 해주나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럼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뭐가 돼?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x 증가량 분의 마이너스. 에다가 리미트를 때려서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순간 변화율이 되지. 어디서? x는 0에서 순간 변화율. 즉 얘는 뭐가 되냐면은 f 플라임 0이 되는 거야. f 플라임 0.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야? 이것 값 구하라는 거. 이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F 플라임 0이 얼마냐? 그거지. 그러면 이제 FX가 얘니까 FX 얘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양변 미분 때려. 그러면 이거는 자연 로그지? 자연 로그 미분이지? 자연 로그. 그 자연 로그 미분이니까 얘가 전체가 진수가 돼. 얘 전체가. 그럼 얘 전체가 다 분모로 내려가. 분모. 아, 이거 좀두 칸으로 써야겠다. F 플라임 X. 그래서 진수 전체가 분모로 내려가. 진수 전체가. 그럼 얘가 전체가 이제 분모로 가면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3X제곱 더하기 2의 4X제곱 더하기 2의 5X제곱분의 분자는 이제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거 쓰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돼?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3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4x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5x제곱이 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F 플라임 0 F 플라임 0은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분모는, 0 집어넣으면 0, 1, 1, 1, 5가 되는 거죠. 그 5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아, 0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5지, 15. 아, 3이네. 몇번 때리면 3. 답, 그래서 3번. 3번이다. 다음, 11번. 11번.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2분의 fx 빼기 3은 3분의를 만족하고 fx와 그 역함수 gx가 미분 가능할 때 g'3의 값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막 공식으로 막 암기를 해서 풀면은 안 되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 먼저, x에다 2 집어넣으면 분모 0으로 하니까 분자에다도 x 2 집으면 0으로 가야 돼. 그 뭐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2는 3이 되는 거, F2는 3. F는 3. 그럼 자동적으로, 그럼 F 플라임 2는, F 플라임 2는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요건 이제 그냥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X랑 역함수 GX니까, 그러면 G3은 2가 되네? G3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G 플라임 3분의 1은 2가 되네? 뭐 이런 식까지 이제 하나 써주고, 구하는 게 뭐냐? G 플라임 3. 아, 구하는 게 G 플라임 3이다. G 플라임 3.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역함수의 미분이지. GX가 FX 역함수의 미분이다. 그러면 공식을 만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써.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FX랑 GX를 합성시키면은 항등함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F 가로 GX 하면 뭐가 나와? X가 되겠지, X. 이두 역함수 관계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G 플라임 X가 나오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G 플라임 3이니까. G 플라임 3이니까. 이거를 미분하면은 G 플라임 X 나온다고. 미분해. 그러면 F 플라임 가로 GX가 나오고, 그 다음에 G 플라임 X를 또 곱해줘야겠지. 요게 1이지, 1.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가. X에다 3 집어넣어. 그러면 F 플라임 가로 G3 곱하기 G 플라임 3은 1.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 플라임 3인데, G3은 얼마야? G3은 2지? 2라고 2. 그 2니까 F 플라임 2는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이 전체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전체 3분의 1이 돼. 3분의 1. 그러면은 나왔네. 그러면은 G 플라임 3은 G 플라임 3분의 3이 된다, 3. 요 전체가 3분의 1이니까. 전체 3분의 1이니까 3이 돼야 곱하면 1이 나오지. 다 그래서 5번. 다음 12번. 12번. 함수 fx는 2 사인 x제곱일 때 도함수 f 플라임 x에 대하여 짠의 값을 구하라.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f 플라임이 들어왔네. f 플라임.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일단 이게 이제 미분계수 정의 문제지. 미분계수 정의. 그럼 리미트가 들어갔고, 뭐 이건 f 플라임 x, f 플라임 x. 그럼 이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은 h가 0으로 가니까 f 더블 플라임 2파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f 더블 플라임 2분의 파이. 문제는 뭐냐? 여기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게 문제야. 여기 얼마를 곱해야 돼? 얼마를 곱한 f 더블 플라임 2파이 값이냐? 이게 문제거든, 이게.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h만 보고 구하는 거야, h. 그럼 여기 이제 h, 그러면 h분의 h, 그러면 h분의 h만 나오네? 그럼 1이지, 1. 그 여기 1이야, 1. h분의 h니까 1. 그래서 결국 구하는 거는 f 더블 플라임 2파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구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그 f 플라임 x는. f 플라임 x는 e 사인 x에다가 사인 x를 미분 때리면 된다. 그럼 뭐냐? 코사인 x지? 코사인 x. 이거 또 미분하면 이거 복잡해지겠는데? 그다음에 f 더블 플라임 x는 이 곱의 미분으로 해야겠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그러면 첫 번째 얘 미분하면 e 사인 x 코사인 맞지? 요거 미분하면 이 사인의 코사인 x에다가 또 코사인 x를 곱하지? 더하기. 두 번째는 이 사인 x 제곱에다가 얘 미분한 걸 곱하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그러면 이제 f 더블 플라임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0이 돼버리잖아. 코사인, 이게 다0 돼버리는구나. 0 돼버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라고, 1. 1이니까, 그,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사인 x에다가, 그, 다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
13번. 13번. 두 곡선 y는 x분의 k, y는 ln x가 서로 접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서로 접할 때. 서로 접. 이래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접할 때의 x점의 좌표를 a라고 하면은 접할 때 x축의 좌표. 그거를 a라고 하면은 서로, 그러면 x는 a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같겠지? 접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으면 같다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a분의 k는 ln a다. 나오고 두 번째 접하니까 그 접점에서의 기울, 접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지. 그래서 자, 먼저 그럼 접선의 기울기 같을 거 아니야, 그 점에서.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은 y 플라임은 그 x가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암기를 하면은 좋지. 그 x분의 그 이거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요거를 미분하면은 y 플라임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 이건 이제 워낙 자주 쓰니까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해서 y 플라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k가 된다. 그 얘는 얘가 뭐냐면 y 플라임은 x분의 1이지 x분의 1. 그러면은 이것도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x는 a 얘는 마이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k라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a분의 k겠지. 두개 어떻다? 아 a분의 1. 두 개가 어때? 같다. 접선의 기울기 같을 거 아니야. 같다. 그러면은 뭐가 돼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요식에서 아 얘랑 이제 얘를 그거 해야겠지 그 연립방정식 그래서 먼저 얘를 좀 간단히 하지 얘를 간단히 하자 여기서 이제 a를 양변에 a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k는 1이니까 K가 나오지. K는 마이너스 A야. 아까 A는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K 값이지. K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K. A는 마이너스 K.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K를 요 A에다 집어넣는 거지. A에다가. 그러면 K 값 나오겠네?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분의 K는 마이너스 K 집어넣어. 그러면 ln 마이너스 K. ln 마이너스 K. 그러면은, 요, 그러면 ln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K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4번. 14번 함수 f(x)는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 ln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극값을 갖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일단 극값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도함수지 도함수. 일단 도함수부터 구해야겠네. 그럼 f 플라임 x 더야이 미분하면은 x 제곱 더하기 얘는 이제 고비미분이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니구나 고비분 아 x가 아 여기는 x 없구나 x 없으니까 요건 계수가 되는 거지 계수 여기 x 없잖아 그러면 2가 앞으로 나가니까 4 ln a x가 되겠네 그다음에 더하기 요 미분하면 1 그럼 극값이 없으려면은 극값이 없으려면은 얘가 뭐가 되냐 얘가 중근을 갖던지 허근을 가져야겠지, 그치? 얘가 중근을 갖던지 허근을 갖는다. 요 0이 되는 값이 0이 되는 값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허근을 가지면은 이게 0이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이 없고 중근을 가지려면은 중근을 가져버리면은 얘가 그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또그 값이 없겠지. 그러면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된다. 그럼 판별식 그러면 요 a는 1이 되는 거고 짝수 공식 들어가자. b 다시는
ELNA가 되는 거고, C는 1이 되는 거지, C는 1. 그래서,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돼. 그럼 B 제곱 하면은 ELN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1이 되지, 1? 요게 되는 거지, 요게.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ELN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건 1은 이제 1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ELNA 더하기 1, 인수분해가 그다음에 ELN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ELN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2로 나눠.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네. 2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그 지수부등식이지? 그럼 양변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도 ln으로 바꿔줘. ln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ln 2의 마이너스 2분의 1, ln A, ln 2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따라서 A는, 이렇게 써야 되나? 그냥 이렇게 쓸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의 2분의 1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다. 답 이렇게 써도 되겠다. 15번. 15번. 4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함수 y는 fx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구는 것은 이건 좀 확대해 가지고 봐야겠다. 자, 일단 기억 보자. y는 fx는 x는 a에서 극수고 이건 이제 f'x 그래프야. f'x. 그러면 이제 극값 여기 밑엔 극소값, 밑엔 또 극대값이네. 그럼 극값은 f 프라임 x가 0인 곳에서 나온다고. 나올 수 있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f 프라임 x니까 요 점에서 나올 수가 있어. 요 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은 세 점인데, 자, 그러면 A에서 보자. A는 뭐냐면 f 프라임 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 f 프라임 x가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음수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고. 감소하다가 증가. 그럼 뭐야? 극소값. 맞네.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기억. 그럼 니은 보자. B에서 극대값 간다. B는 아니지. B는 극대값 안 갔지. C라든가 E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y는 fx는 변곡점은 어디서 나오냐? 변곡점은 그 f 더블 플라임 x가 0인 곳에서 나오지. 그러면은 여기는 y는 f 플라임 x인데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더블 플라임 x가 0인 곳은 어디냐? 여기지. 여기 요 점이지. 요 점. 그러니까 F 플라임 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그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변곡점이 나오겠지?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은 두 개다. 맞네. 맞지? 자, 게다가 또 이제 이게 변하니까. 그다음에 구간 C2에서 R로 볼록이다. 아, C2? 그럼 C부터 E까지. 자, 그러면 D가 변곡점인데, 변곡점. 자, 변곡점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어떻게 보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가 위로, 여기 그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이 같이 있지? 이거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그럼 변곡점은 일단, F 더블 플라임 x가 0인 곳인데, 그러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 그러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변화 보자. 이건 뭐야? 플러스지? 얘는 0이지? 얘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감소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F 더블 플라임 X는 0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볼록인 거 여기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여기는 0이지. 여기는 양수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아이, 글씨 좀잘 써야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야, 증가. 그러니까 뭐냐? F 더블 플라임 X가 0보다 크다고. 자, 그러면은 C2에서, 그러면 이제 니을 보면 C부터 2까지거든? C부터 2까지를 보면은, C부터 2까지, 이건 이제 F 플라임 X지. C부터 2까지 보면은 F 더블 플라임은 C부터 D까지는 여기에서는 F 더블 플라임 X가 0보다 작잖아. 이건 지금 F 플라임 X고, F 플라임 X고, F 더블 플라임 X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0보다 작다고. 0보다 작고. 그럼 여기에서는 F 더블 플라임 X는 0보다 크지? 0보다 크잖아.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간 C2에서는 C부터 D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이게 틀렸지, 아무튼. 틀렸지. 그러니까 C부터 D까지는 F 더블 플라임에서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 되는 거고, 위로 볼록. D에서부터 E까지가 아래로 볼록이 돼. 아래로 볼록. 앞볼. 아래로 볼록이 된다. 그 틀렸어. 그래서 그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이다. 기역 디귿. 2번. 다음 16번. 16번. X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일 때 부등식 2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A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최대값. 근데 이 문제는 굳이 뭐 미분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어렵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 왜냐? 얘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그치? 나는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왜 미분 문제 들어가 있나 그런데 자 이게 이제 0부터 8까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이 그래프를 무리함수 그러면 0집어넣으면 2지 0집어넣으면 2아 근데 그 0, 등호가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8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 6이라고 6 8집어넣으면 6 그 무리함수. 그럼 이거 이렇게 되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크면 돼 얘. 그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기울기 1인 직선. 그럼 항상 선입하려면은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럼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직선이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0부터, x가 0부터 8까지 언제나 직선이 곡선 밑에 있겠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 돼. 8,6. 여긴 등호 안 들어가지? 등호 안 들어가. 그러니까 8,6을 지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fx를, y는 x 플러스 a로 집어넣으면 8,6을 지나면 된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답 1번. 1번이다. 여기까지.